아라동은 제주시에서 한라산에 가장 가까운 중산간 마을이다. 섬 전체를 휩쓸고 간 4.3의 광풍 속에서도 특히 중산간 마을의 피해는 엄청났다. 제주시의 중산간 마을 아라동 역시 예외는 아니었다. 아라동은 4.3 당시에도 아라 1구와 2구로 나뉜 넓은 마을이었다. 가장 위쪽에 산천단을 비롯해 인다라, 걸머리 등 10개의 자연 마을이 아라동에 속해 있었다. 여기가 인월동이고 저기 저 산천당에 있고 저 운인다라는 거 위에 좀 있었고 여기 아라동인 거죠. 그다음 저 대원동 있고 저 구산. 그게 그래 가지고 우리 아라 1동이라 했어요. 그 당시는 아라 2동이 아니고 아라 2구로 되어 있었는데 사담 당시에는 아라 2구가 약간 자연 불화기 세 동네로 나눠져 있었거든. 우리가 제일 매우게 있는 동네가 걸머리라고 해가지고, 그러니까 하고 그 가운데 동네가 그러니까 원두앗, 또 그다음에 그러니까 그 밑에 동네가 그러니까 간드락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그 세 개 마을로 그러니까 나눠져 있었는데. 해방을 맞은 지 3년, 일제의 폭압에 치를 들었던 주민들의 기쁨과 희망은 컸지만 생활은 여전히 어려웠다. 먹고 살기도 어려운 형편에서 제대로 교육을 받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다. 교육 수준이 아주 약간 뭐 좀 낮았지요. 지금 한 70대 초반, 초반 60대 후반 분들 그분들이 이제 약간 상공 이숙에 다니다가 이제 약간 간이 학교로 약간 바꿔진 인가 이제 간이 학교에 이제 약간 졸업한 이도 있고 졸업 못 해가지고 이제 그것이 약간 파리로 이제 해방된 지가 그것이 없어져가지고 약간 졸업 못한 이들도 있고 다 그렇게 교육 수준이란 건. 해방 직후 인민위원회가 조직되고 그 아래로 각종 단체들이 결성됐다. 대부분의 주민들이 가입했고 마을은 술렁거렸지만 제대로 좌우익의 사상을 알고 활동한 것은 아니었다. 48년에 접어들면서 마을의 분위기는 점차 긴장감이 감돌기 시작했다. 뭐 그러니까 남로당 계열 하에 그런 무슨 뭐 인문위원회였까 무슨 내가 무슨 뭐 여성 뭐 무슨 그때 뭐 여성 동맹이라고 했던가 그러니까 그런 것이 이제가 이제 아라이구에도 이제 있었죠 그 당시. 우리는 이 청년에도 청년 해당되고 소년에도 해당. 안 된 때거든. 개인시대인데 그때부터 보면 밤에 오면 그 사상 관계 하면 말이야 오랑 동네가 선전 오고 막 이제 선전 오고 그렇게 해놨지. 선전 오다가 오면 여기 사람들은 하는데 그땐 전까지 여기 사람들은 그때가 모든 게 공부도 못하고 모든 게 다 어두운 상태인데 그래서 뭐 공산주의 어떤 것도 한 선전이니까 그래서 넘어간 거지. 내가 기억하는 거는 동네 어떤 그 결혼식장이었어. 근데 동네 청년들이 모아 노는데 갑자기 그 뭐 불빛이 보인다고 해서 나와 보니까 이 저 산봉우리 이런 데 군데군데 이렇게 불 켜지는 걸 한번 목격한 적이 있었다. 그때가 언제였을까? 대초 사상팔 그날이었을까? 사상 직전이었죠. 사상 전입니다. 아주 전이죠. 아주 전에. 네. 50 선거 무렵 아라동 주민들에게 충격을 준 사건이 일어났다. 선거 직전인 5월 8일 무장대가 당시 선거관리위원장의 집을 습격한 것이다. 이날 위원장이었던 김영창은 무사했지만 그 아내와 이웃 주민 한 사람이 무참하게 희생됐다. 4.3 이후 아라동에서 일어난 첫 사건이었다. 듣는 바로 이하면은 뭐 산군들이 내려와가지고 내려왔다고 연락이 되니까 우리 형님은 어디 가서 숨어물고 집에 안 계시니까 집에 산군들이 들어와가지고 우리 형수님이 방에 있는 걸 그냥 끌어다가 소양관에 가서 총으로 쏴서 죽여버렸다고 이런 말만 들었어요. 갑자기 뭐냐 그때 그저 살려고 이리저리 피란 등에다 그날 또 비가 왔어요. 비가 좀
저 와, 그, 오늘 그 비겐 와가지고 이제 음식을 저 장문하려고 그 저 보리 우리 거기 이거 갈다 보니까 말이야 그 사람 습집 들어가지고 잡혀가지고 말이야 그 집 저 모양간에서 찔러버려가지고 죽고 소도 쏴보니까 이 저 손 살았어 계속. 다른 분들도 많이 그날 희생당했고 그랬지만 원부인은 분이가는 저 우리 집안의 그 사위인데 저 우리 저 백부님 밑에 그 밑에 집이잖아. 그래서 더, 그 우리 백부님네 집에서 칼을 맞았어. 칼 맞아가지고 저 밑에 저 장모님네 집에 가서 죽었지. 가면 써가지고 집에 보내서 아까 저 그 구장하시던 분 부인은 안거리 마루에서 거리를 가는데 그 습기 들어와가지고 총으로 바로 쏘니까 복부를 질러가지고 가로 관통을 해버려가지고 그 자리에서 이제 죽게 숨지게 됐고 소를 쏘니까 앞머리를 직통 쏘았는데 일로 나왔어 일로 비껴 들어갔는데 소는 그대로 살아있었는데 나중에 뭐 그건 처리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고 그래서 구장 되신 분은 그분은 딴 데로 이제 도망가서 그냥 고아버리니까 고봤다가 사태가 진압된 후에 나와서 이제 그 뒤처리를 했는데 그와 관련된 그 원부가 지금 인중의 아버지 그분이 그거를 말년에 들어왔다가 총으로 맞아가지고 죽었어요. 그래서 처가 집에서 있다 거기서 장례를 치고 얼마 후 희생자는 다시 생겼다. 이번에는 토벌대가 촌송에 무고한 주민이 어이없게 죽어간 것이다. 하지만 5월이었던 이 당시만 해도 사태는 그다지 악화되지 않았던 때라 토벌대는 실수를 인정하기도 했다. 그때는 마을을 지켜라고 했죠. 위험하니까. 그래서 요 밑에 지금 요 재단 있는 북쪽에 지금 과수원들이 거기 가서 지켰어요. 지켜다가 누구냐 하니까 그때는 경관 저 군인 줄 모르고 누구냐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죽기서 온 분들이니까 소나무가 있었어. 그러니까 산 일어나서 총을 파괴 쏘니까 그때 도망치다가 밭 하나 넘어간 죽었어요. 그날에 간 달도 없고 아주 침침하게 아마 그 구무마이면 초성 같은데 그걸 생각하면. 근데 그 발포 소리가 나거든 밑으로. 나도 그냥 그때 뭐 와가 어두운 밤이 그냥 그 동쪽 밭으로 막 뛰고 해가지고 그 저 내창으로 좀 한 뭐 한 5m씩 근 한 7, 8m 된 그런 그 굴렁을 뛰면서 나도 그냥 도망쳐난 그런 생각이 얘가 지금도 굉장하는데. 아 그때 그 발포한 것이 말이 이제 불량하게도 양경식 씨가 말이 이제 완전 유탄에 맞아 죽었어요. 악한 밤에 겨냥한 것도 아니겠고 말이야. 그게 말자 이제 그것이 이제 총소리도 안 나고 모든 게 이제 그 겁니다. 다 돌아와 보니까 말이야. 아니 경식이가 죽었다. 그래가지고 경식이 원래 이 동네 사람인데 여기가 이건 간다로 사람인데 그래가지고 좀 그러니까 우리 나이 동갑이지만은 내가 좀 모든 거 이건 살이 판단도 있고 좀 이건 여망진 사람이다 죽게. 그래서 그때 합법적으로 묻었죠. 그때까지는 그러니까 그 군인들이 와가지고 산유란 쏘아노라 이렇게 했어요. 그때까지는 뭐 그렇게 무차별로 거식할 때가 아니니까. 그런 기간은 길지 않았다. 가을이 되자 상황은 하루하루 험악해졌다. 밤에는 산에서 내려온 사람들이 들먹고 낮이면 토벌대가 몰려와 괴롭혔다. 그 어느 쪽도 믿을 수 없고 밤낮 두려움이 끊이지 않는 무서운 세상이었다. 우리는 어렸을 때 밤에 잠자다가 일어나 보면은 길거리에 종이가 헂쳐져가지고 그렇게 주워서 보면은 이게 뭐 무슨 뭐 남북 통일이니 뭐 괴뢰 정권 토당이니 저 타도니 뭐 이런 그 삐라가 뿌려져 있었고 또 이건 누구 뿌리는지도 몰라 마셔 우리는 그래가지고 그것을 이제 주워 모아가지고 불을 태워버려야지 그렇지 않으면은 경찰이나 순경들이 와가지고 그거 발견하면은 이 동네 딱 지목해가지고 이 동네는 빨갱이 동네다 이렇게 해가지고 탄압이 더 심하니까 다 주워다가 캐온 적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후에는 또 이제 빗개도 사보고 또 경비라고 해가지고 여기 오고시오롱에 가가지고 대나무 꼽아가지고 그걸 신호대라고 합니다. 동네에 탄압이 들어와가면은 그게 눕혀두고 도망가고
그게 이렇게 밭에 가서 일하다가도 그대가 눕혀지면은 아 벌써 톱을 나오는구나 이렇게 생각해 난 그런 기억이 좀 남아 있습니다. 3월 달 되면 우리 저 시구무가 저 고다시에는 네 강집이 사는데 그냥 불을 집세거리들 다 불 붙이고 쇠도 막 쇠로 도라미네 막 불 붙였다고 아들이 정찰로 두 개 대분한 산에서 내려온 막 여답식수를 다 죽였지 소문만 들어도 이들 사람은 모선 못 갔거든. 못 가시랑 그 집은 고스란히 세거리 다 설아 올려둔 사람들도 다 죽여불고 그 산에서 온 아들 정찰로 보냈지. 그나 이젠 클루제도 보리비고 여름 농사해내 한 10월 나가나니 더 시끄름이 막 동네가 파진 거라. 막 이거여 저거여 하고 그 산에서도 와그네 썰도 내라 돈도 내라 뭐 무식것도 내라 막 그냥 걷어가자 양석으로 산에 오른 사람들이 그래도 목숨 아까우니까 하영은 못 줘도 조금 썩은 다 죽었거든 몇 사발 썩은 돈도 한 30원 썩은 아이네 구령하면 그건 거짓말이라 목숨이 살아나지는 않아 사상적으로 자기 이념으로 이제 남도당을 그런 좌익계에 활동하는 사람도 없으니까 그냥 요새 말 부활의 동시에 너무 한대 하면 그냥 우걱 또 안 하면은 입장이 곤란하거든 예를 들면 뭐 저 이건 밤 내와 가지고서 이제 이건 그런 그 좌익계열의 활동을 해와 가지고 당신네 집이 좀 이건 우리 저 이런 좀 활동을 하고 있으니까 막 쌀이고 돈이고 좀 이건 버려 달라고 하면은 그거 안 버틸 수 없거든 또 사삼 사건 직전도 그랬었고 사삼 사건 이후 약 한 뭐 7, 8개월 동안도 다 그랬었고 무장대에 반대하는 사람은 바로 산으로 잡혀갔다. 또 토벌대의 눈에 띄기만 해도 온갖 고초를 당해야 했다. 그 어디에도 의지하지 못하는 선량한 주민들은 설 곳이 없었다. 모처에서 뭐 회의하니 오라고 하길래 가봤더니 그저 지도원인가 그 남도당 지도원인가 어떤 사람이라는 생각 젊은 청년이 와서 얘기하는데 도저히 앞뒤가 맞아가질 않네요. 이렇게 그냥 뭐 어디 가서 도망가고 어쩌고 저쩌고 그런 얘기만 하거든요. 근데 좀 그래서 내가 좀 야 그 당신 그런 얘기하지만 그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해가지고 혁명을 할 수 있겠느냐고 항의하는 그런 틀의 얘기를 했더니 그 현장에서 이제 발언도 중지당하고 그래서 그냥 그날 밤에 이제 내가 끌려갔어요. 숙청 대상으로 해가지고 아침에서 이제 숙청 일보 직전에 숙청에 보니까 저 용강이라는 곳에 끌려갔는데 먼저 그 남도당 아이들이 그 시당 위원장 아주 제주 농업학교 2학년 생이라고 하더만 그 사람이 그러니까 딱 하냐 하면서 말해 이제 이건 주창 꽉 하니 말해 이제 이게 낮겠다고 나 꿀려져서 이제 날 우리 이제 무슨가 반성구라 반성한다는 걸 그 뭐 자기 이제 여부는데 자기 비판 하라고 그래서 한참 이건 비판을 하든 말든 이건 죽여버려야 한다 말이 이건 조금 그 인테리적인 또는 부르주아적인 그런 멋있다 해가지고 그 하는데 마침 그것이 끝나기 전에 이제 경찰하고 이제 경비대하고 이제 합동 말이 이제 이건 소위 토벌이 있었거든. 토벌대가 확 들어오니까 뭐 무슨 죄인이고 뭐 무슨 판관이고 다 도망가고 무슨 그날 내가 지금 저 개월학교에 지금 저 방송실에 있는데 거기까지 이제 그냥 도망가가지고 그때가 아침 한 9시경에 그렇게 해서 도망가가지고 한 밤중 돼서 어두워서 이제 내려와 보니까 그런데 그런 뭐 엄막지선한 데도 맞다 없어지고 그러니까 토벌대가 나타나면은 도망가야지 그 사람도 그 사람들도 도망가 버리면은 뭐 당하는 거는 주민이죠. 토벌대한테 당하는 거는 주민이야. 도망갈 수 있는 사람. 누군들이 있었고 토벌대 와도. 그냥 동네 살면서 그거를 왜 자세히 모르느냐? 그 당시 그래서 그 전에 이 덕흥사 입구 있죠. 거기를 우리 동네 사람은 안 나가는데 딴 동네 사람을 동원해 가지고 전부 거기 성담을 쌓아. 또 저 오등기 쪽 요도 여고 그 다리에. 지금 다리 새로 했는데 거기를 그 담사가지고 차단하고 그 파버리고 다리 이게 불 이제 함정을 파가지고 그건 그 애들이 그 왜냐하면 무슨 사건을 여기다 저질렀을 경우 저기 경찰관이 동원해가지고 차로 올 때 그걸 빠른 시간 내에 오지 못하게 하고 그걸 담아가고 그러면 시간 지칠까 해라
그런 거를 이용하려고 그렇게 했던 것 같은데, 그걸 가지고 우리 동네 사람이 했다고 해가지고 이 주둔소에서는 말이지 매날 매일 그냥 여기 사람들을 잡아가지고 노력을 한 거고, 그래서 그 당시도 집 앞에 해가지고 사람 여러 사람 당했는데. 48년 11월 초토화 작전이 시작되면서 한치 앞을 볼 수 없는 급박한 상황이 이어졌다. 토벌대는 사람이 눈에 띄면 무차별 총격을 가했다. 미처 피하지 못하고 잡혀간 주민들은 대부분 죽음을 면치 못했다. 저 집이 이런 그냥 그도 무섭고 저도 무서우니까 그냥 고반만 살다가 아무리도 고방 못 살겠다. 이젠 그날은 집이 이시니까 동서으로 막 올라오라서 오란 군인들이 오란 칠일거리 칠일나 해연 질거리 칠일하는 아니 갈수고선 질거리 칠일 가난 가당 돌아오고 또 다른 사람 거리 칠행하면 또 돌아오고 해연 어디 요 동편이 우리 집광 헌 둘레 넘어간 대운 안에 이신 뒤 이 군인들이 이리 온 뒤 산사람이 올라와서 군인 두 개를 허무 죽이진 아니해도 죽여버려서 하난 진례서 심은 사람은 이거 저 북도로 내려온 사람이다 하여네 이제 그 다른 군인들은 심원에 그냥 내려간 저 거리에 한 뒤 그 하복이 죽에 거리를 가서 그날 저녁 살고 뒷날은 죽여버려. 언 다른 사람들은 가도 못하고 젊은 사람은 가지 못하니까 저 늑신네 섬은 늑신네들이 쇠구르마에 노려가서 신체를 돌아왔죽게. 헌 10월달 나니까 나가 이젠 우리 소가 이신한 요바디서 고쳐 메우젠 이젠 애기 없고 이제 우리 딸 이제 신하문한 딸 배고 헌디 감신하네. 뒤에서 그냥 군인들이 그냥 헌 설남님의 총소리 막 내멍 아줌마 그지 살해노가인데 그때는 깜짝 놀랬죽게. 어리고이 21이난 분신몰란 이젠 막 노래이네 무사 살해님 힘드나 나네 당신의 집이 어디냐고 하나네 요울로 간디 저디라나 쭉에 걔나 이제 요반 넘어가면 기회나 나네 겸이 그디가 그네 우리 밥 먹을 수 있으냐고 한데 아 밥은 각 먹어질 거엔 긴거로나 이제 머서운한 밥도 어서도 우리가 해영 줄 건데 한 구들 다 들러니 이제 가더라고 걔나 이제 집이 가난해 멍석 마당에 늘어다 건디 이제 서른 억질 폐환에 이제 하나 굳글려 주셔 허간이 난 죽여불미나 하카부덴 총소리들 오라가 막 그냥 산지 죽는 대로 팍팍팍팍 쏘아가 난 그냥 죽여불카부덴 디리나 이젠 마당에 아전 그 항구에 밥들 다 저만이 먹어 아전 우리 애기가 이제 신하면 넘은 아들이 신하네 가위를 영 안 아보멍 우리도 이제 고향인 이런 아들들하고 이들한 고생이 점진 이젠 경고더라고 킹이도 이젠 남기자 들은 분 해나네 아 킹이 밥을 먹은 가는 중 알단 보니까 아이 우리 동네 그 총각 성재가 이젠 그전이 우리 집을 허금 아침에 완간 아이들이 죽겠는데 우리 원래 집이 따이라 바로 원래 집이 나이고 한 몇 자국 더 간 집이 따이가 이젠 끄서누라네 우리 그 밖거리 뒤에서 그냥 총살을 막 시켜보는 거라 끄서누하네 그것들은 어디 목숨 아까운 한 위도 못 붙고 아래도 못 붙고 그냥 고불이 댕기 죽이게 아래서 군인 앵키도 죽여버리고 산에 사람도 이제 올라오지 않으면 죽여버리고 하는 목숨이 아까운 한 배고픈 한 감자칭언과 난간이 하자 먹음신한 기자 우리 집으로 나가던 감시카부대 오다만 그리 들어간 기자 끄서누랑 그 집에서라도 쏴버리지만은 바로 우리 그 밖거리 무뚱에 뒤에 오라네 팡팡팡팡 쏟는 거라 우리가 집이시난 아이고 이거 큰일 났지 내내 분한 아이고 멍한 날 죽어 지켜는 멍 허연 나완 분이 그놈놈들은 가분한 나완 분한 배설이 이만이 성재가 기어난 이젠 죽어 죽성서 그 희생 군인들한테 사람이 많이 죽은 거 그때 제가 알기로는 그 저희 아버지도 그 잡혀가 않았어요. 그 저희 아버지는 한 40대가 넘으니까 이제 무사히 돌아왔는데 와서 그 어머니한테 하는 얘기가 아 어린 때 그 뭐냐 그죠 에, 아이들 아프면 약하지 말걸 동네 젊은 사람이 에, 전부 죽었다 그래서 이제 살정하면 시로 속가위를 가야 된다 해서 우리가 뒷날 저하고 우리 작은 누나하고 형수는 뒷날 저 시로 속가위를 가고 우리 어머니 아버지는 그 다음날 갔어요 뭐 우리 같은 사람이서 분실 날 거라 이게 뭐 어디서 오라 어떤 거는 좀도 모르고 그때 뭐 이디서 영입지 저디서 정입지도 그런 것도 모르고 그자 놈 돌아가면 같지도 않고 뭐 놈 노리고 나가면 노리고 이치로게 죽이 기억하는 게 90월 대회가 난 그냥 사람들을 그냥 막 죽이게 되는 거라 이제 여처지컴이 사람 막 이제 저래 돌아옴죠 그냥 들려지면 죽임죠 영화는 그냥 게
화록한 허단분한 뭐 그럭저럭 해가난 거울뜨나네 이젠 막고란 이제 집에 그냥 불을 막 지더본 거 저기 군인들이 오라 군인 산디 승경 산디 우리도 저 금천동 사는데 뭐 거매 신하로 안 먹자 불끝에 얘기자 불붙여 그냥 이래도 광푹 저래도 광푹하나 이젠 막 이젠 나 노래 가련 하는 거라 막 노래 가련 이제 오란 막 아무라가난 노래 가지도 못하고 이제 노래 가면 어디 갈 때 어디 올 때도 오시난 이 살렴살이들은 백기들이 다 치워내 뭐딱 해시난 오라 뭐딱 그냥 불을 다 뭐 돌아가면 뭐딱 붙여보난 그때가 동지들 헌 이 음력으로 동지들 헌 열나흘 날쯤 된 그 불칸디가 밤낮 없이 도피 생활이 이어지면서 하나 둘 주민들은 제주 시내로 내려가기도 했다. 그러던 48년 11월 말 아라동 주민들에게 소개령이 내려졌다. 집들은 불태워졌고 몇 가지 짐을 겨우 챙긴 주민들이 내려갔지만 소개를 했다고 목숨이 보장된 것은 아니었다. 11월 15일 날 전부 하산 명령이니까 전부 시계로 내려가게 됐는데 음력 11월 15일 말이죠? 네, 음력. 우리가 감자 고구마 판으로 하니까 아버지 우리 렘째는 갔는데 아 건너가지고 딱 이러 보니까 아이 한숨이면 도저히 이제 살지 못하겠다고 이제 내려가야 돼. 그 말부터 해가지고 하다가 그때 이제 가을이니까 곡식 다 걷어두고 내려가자고 해서 이제 다 이제 가을 11월에 그 다 가을 곡식 다 왔다 전부 눌러놓고 해가지고 내려가게 됐는데 도남으로 소회를 가는데 이제 가니까 먹을 게 없거든요. 없으니까 우리 부모네가 좀 여기 예, 솔가지래 집에 왔거든요. 예, 그때는 아마 대한사시입니다. 대한사시. 그 사시에 막 눈도 많이 오고 이랬는데 좀 어머니 아버지하고 이제 좀 솔가지래 울었다가 좀 아버지는 바로 집에서 그냥 총살 맞아 죽고 또 어머니는 또 잡혀가고 또 이러는데 형님은 또 그 도남서 또 모략으로 해가지고 잡혀갔거든요. 그 모략은 어디서 잡혀가느냐면 우리 큰형님이 예 참 자식이 없었거든요. 자식이 없는데 참 그 작은 어머니를 따라와서 가족이 하는 도중인데 그러면 내용적으로 내가 막 그 모략한 사람도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그렇게 해가지고 잡혀가서 죽고 다시 이제 오라리 오라네 사람을 호르래 여덟 사람을 그냥 그 공회당에 뭐라다 난 죽여볼 때다 이게 경언하냐 서방 내노령하는 사람 아들 내노령하는 사람 막 경험을 막 죽여가나 이제 눈꼬망 눈꼼지마랑 자형 사근이 보래래 눈꼼지마랑 양형 그 사람 죽이는 거 보래래 하고 그만 경연 그때도 왜 경연 신고는 안 해 그 그들이 뭐라다 나그님 시골 때도 다 눈꺼물에 눈꺼물한 그 뭐 나쁜 사람이 오라 그러니 지네 집에서 그 순경이나 뭐 그때 된 사람들 뭐 죽은 사람들 그 가족들이 완 영영 손가락질 해보니까 그 사람들도 다 심하다 죽이는 거라 맞지. 경은 안에 그전 그 사람들 다 이제 과리친 사람 심어지니까 이제 다 눈뜨라 눈뜨라 했는데 눈뜨난 이제 유바티가 그러니 이제 그 사람들 이제 다 세워놓고 죽이는 거 이래 팡하게 쏘면 이래 걸러지고 저래 걸러지고 이래 걸러지고 저래 걸러지나. 죽채 죽지 않니 그냥 버덕버덕 하는 사람은 다시 돌아가면 또 죽여보는 거라 맞지. 경험은 그 버리는 사람도 눈 검은 사람은 헌죽이형 해그랭이 또 심어가고 눈덩 막 그걸 막 아사와베도 눈덩형 버린 사람은 안 심어가고 속에 간 사람의 헌내에서는 막 군인 가족이나 경찰 가족이 있으면은 대우를 받고 그렇지 못한 사람은 대우를 못 받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속에 가면은 젊은 사람이라고 하면은 일단 1차 수검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수검 일단 경찰에 가서 수검을 당하면은 정 곱게 지금 말하면은 곱게 나올 수가 없어 맛이. 그래가지고 거기서 뭐 석방이 뭐 대석방이다 이렇게 하면은 벌써 이제 어디 가서 이제 학살 당하는 거고 그때 당시에 남구는 2구서고 제주시 쪽으로는 1구서로 이렇게 된 걸로 봅니다. 그래가지고 1구서에 일단 수감이 되면은, 이웃때 살아도 얼굴 아는 척을 할 수가 없어, 마시오. 다 모르는 사람으로 이렇게 해야 자기가 배겨나지. 아는 사람이면 저거 누구냐, 어떻게든 이렇게 물어가면은 입장이 곤란하니까, 다 모른 척 하긴 하면서도,
아, 일단 거기 갔다가 석방돼서 나온 사람 얘기를 들으면은 섣들 말일, 30일 날 거기서 나가는 걸 봤다 이렇게 했는데 지금까지 소식이 없으니까 이제 여기서 우리 입장으로서는 죽은 걸로 보고 기일제사를 다 하고 있습니다. 토벌대의 명령을 믿고 순순히 소계를 내려갔던 주민들의 믿음은 한순간에 깨져버렸다. 소계한 주민들은 이유 없이 총살되거나 근거도 없이 무장대와의 내통을 이유로 살인적인 구타와 전기 고문을 당했다. 아, 그 귀경 고생을 했죠 또. 고경 고생한 게 몇대 고생하면 경찰에 네 번 제가 두드려 맞았으니까. 네 번 맞아 보투 맞은 게 아니야. 기 나오지 못해. 두드려 맞으니까 진짜 움직이지 못하게 맞아가지고 이따가도 나오고. 장작을 깨면은 이게 모살이 진디 날린디 날카로운디 날카로운 전부 가라가지고 그 노인네들 말이 그때 한 40대 이상 45세 전부 꿀려앉아가지고 경찰관이 하는 일이 그 넘어가던 이 새끼 잘난 점 바로 탁 차고 들어옹 차고 그러니까 이게 말이 아니야. 여자는 치주를 어떻게 하냐면 요런 책상 갖다 놔가지고 위에 양쪽에 이렇게 끝내 다람 이 발목을 양쪽으로 다람이게 됐어요. 다람해가지고 이 책상 아사울면은 공중에 떠요. 그러면 양착가들을 발긴단 말이야. 그래서 발음을 할 거냐 안 할 거냐 하면은 허케면 이제 내려놔 그런 게 이 거는 그 말을 다 거는데 이제 그래서 그 거는 이게 전부 자기 잘못한 거든 뭐 잘했든 뭐 얘기 나오는 대로 다 거라 그러니까 그게 다 범인이 돼가지고 하고 남자분들은 그때는 둘리는 전화기란 말이야. 전화기에 이걸 팔을 묶어놓고 한 사람은 둘리고 한 사람은 팔 잡고 한 사람은 조사받고 그러면 정신하다가 뭐 꽁에 뭐 매도 꽁에 꽁에다 다 거니까 그게 다 조사에 올라가는 거야. 그렇게 좀 아주 좀 그런 고통을 많이 당했어요. 거기서 죽는 분도 있고 거기서 애인 나가지고 또 본인은 살아도 애도 또 거기서 죽고 괴치국 당하는 게 아주 사람 인간 취급을 못 받았습니다. 전기고문 맞은 거죠. 일본 매장 당시에 그 전화기 있잖아요. 그러니까 위에 톡 올려놓고 이제 사각형으로 돼서 나무로 그 밑에 해가지고 그 옛날 전화기죠 그게. 그 전화기인데 전기선 하나는 여금 손가락에 감고 하나는 이제 생식기에 감아서 그래서 막 둘러댔습니다. 그런데 그거에 전기고문 안 당한 사람 모릅니다. 엄청나게 당했습니다, 제가. 참 실제 전기 치주를 받았어요. 하다 못치면 그냥 45도로 엎드리라고 해가지고 그냥 그 다대미 하는 그 바타 닮은 거 있잖아요. 그 헌병대 그 바타 그 다대미 치고 하는 그 헌쪽은 뽀라지고 헌쪽은 뭉착한 게 있어요. 이지럭 세운 거. 그걸로 그냥 한 20번을 그냥 내리쳤죠. 내리치니까 허서시 이제 좀 전지단 못 치니까 좀 미쳐서 다 빠졌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좀 찬물 나서 지치고 이러다 보치니 이제 또 전기 치수까지 해가지고. 그래서 저희 아버지도 그 시에 속가에 가니까 그 당시는 나중에 보니까 그게 경찰서인데 1구서에서 이제 오라고 해서 가니까 저희 아버지가 5형제인데 이제 우로 3형제는 이제 뭐 행불이 되고 알로 이제 형제분은 이제 또 우리 저 작은 제일 막내 작은 아버지는 여기에서 이제 그 저 내려가자마자 이제 또 경찰관 되고 뭐 그렇게 같은 집안에서도 뭐 경찰관도 되고 뭐 진역도 가고 뭐가 뭔지 지금 와서 분간이 안 돼요. 소개했던 주민들조차 다시 산으로 도피하는 것은 당연한 결과였다. 굴을 파서 은신처를 만들었고 한라산 깊은 곳까지 들어가 움막을 짓기도 했다. 유독 추웠던 그해 겨울, 혹독한 굶주림과 추위에 죽어갔고 또 토벌대에 발각돼 무참히 죽어갔다. 집 태워보니까 굴들 판 그 속에 살았수다. 그 속에 살다가 자꾸 이제 경찰관들이 와서 무조건 동네 사람들을 막 잡아가고 그러니까 이제 한라산으로 피신을 하게 되는데 한라산으로 피신한 것도 당장 한라산에 간 게 아니라 한 몇 번 조금 올라가서 살다가 하면서 마지막에 한라산 간 겁주.
산에 가서 사는 게 이게 뭐 사람 사는 게 아닙니다. 그 당시는 먹을 거 없어가지고 거의 굶주리다시피 하고. 그럼 먹을 게 있습니까? 먹을 것도 없죠. 어디 저 그때는 산에 살아도 아래 오라 그런 게 어디 곱재둔 거 주장 먹읍니다. 그러면 저도 그냥 고라그능이 폐도 한 번 그냥 밥하면 똥을 싸는 사람 똥 아닙니다. 개똥도 안 됩니다. 국자하기. 그렇게 다 산에 올라간 사람 그렇게 생활을 했다. 죽지 말지. 그때 이제 그 초기하신 한 집이 저 이곳보단 조금 좋은 집이 간분한 시연에 그디들 간 있어. 사람이 기어나 그 집이 한 200명이 다 맞이해놨죠. 삼동네 사람이 전부가 다 맞이한. 경인 헌디 문도 꽈먹어 뜨시디 그냥 이디도 그냥 우레나네 막 그냥 뭐 물이 닥닥 털어지고 저날 아침 일어난 봄 이디 문도시디 그냥 동구시 그냥 과짝한 거라 땅에 그냥 붙어. 기어나 이제도 경임실 거죠 저디 한라산이 이제 동구시 그냥 과짝해죠 기어나 지금 딱 이때 주기 이때 나네 이때 올라간 저 환때는 걔 뭐 살고 무식하고 그자 좀 죽지 아니면 이거 뭐 약에 질기나 좀 이때도록 사는 것도 좀 혼육은 사는 삶인데 죽음인데 살단 분한 봄나도록 살단 이젠 막 노려오게 되난 시원한 그디 간들도 그냥 게 많다게 사람들이 많이 그 집도 얼마 느선에 이제 혼들만인 그냥 이 아래서 그냥 군인이고 순경이고 그냥 탁포해내 그냥 하난 뭐 금착헌한들 막 뒀단 분은 우린 혹은 미리 떠디 구자산에 미리 떨 어디 가니 헌 집이 헌 선어 리식비 성령헌한 헌 대집이서 무도하그니에 또름식어 음악지 성령 살고 커단 분은 그 집이 신 사람들은 그냥 간 와작착헌한에 그냥 뒀단 분은 뭐 헌 대설난 거 예수부설난 거 어벙 뒀단 그냥 내버려 등 돌아불미 그것도 그냥 진리에서 그냥 그 눈에서 죽어불고 또 그날 죽은 이들도 이제 몇 사람 씻죠. 걔는 또 그루제 다시 또 헌 달포 넘은 후제 다시 또 그 우리 서춘 씨니 그 임생이 거사 그디 화란 게 그 이도 죽어불고 다시 또 다른 사람도 이제 몇 사람 그 이마음은 헌 니도 그때 거치 죽고 뭐 그자 댕기당 분명 그자 그럭저럭 산에 두고 한 그자 죽은 사람이 많겠죠. 사람의 목숨이 그렇게 보잘것없게 여겨진 적이 있을까. 눈 덮인 산속 곳곳에 사람들의 시체가 널려 있었다. 그 광폭한 시대, 양지규 할아버지는 토벌대의 총에 맞고도 구사일생으로 목숨을 건질 수 있었다. 지금 영 자치질 못합니다, 이거. 영이 이래 자치질 못합니다. 이래 못 자칩니다. 그러니까 지금 차이가 이겁지, 이거. 이렇게 차이가 있으니까 그러실 겁니다. 한 뼘이나 차이가 나는 다리. 그날의 끔찍했던 순간들은 반세기가 넘는 세월 동안에도 눈앞에 생생하다. 무서운 게 도망가지 않습니까? 도망가니까 쫓아가서 여기를 탁 쏘니까 난 여기 탁 맞아서 이렇게 자빠졌어. 자빠지니까 또 이제 여기서 총을 대가지고 탁 쏘니까 일로 맞아가지고 일로 지금 나왔었다 그때. 기가지고 이제 여기 총 맞았는가 여기가 썩어가지고 그냥 살질 못해서 어떻게 이런 거니까 일로 이렇게 손가락을 찌물어가지고 빼부서진 걸 전부 긁어내니까 좀 시원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잡아줄 게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거 볼록볼록하게 이제 숨쉬어 죽정하면 아픈다고 쌍 죽여볼라 하니까 이렇게 잡아주니까 일로 탁 총 쏘니까 일로 나왔다. 이게 총 맞아는 느낌이에요. 그 뽀롱이도 이렇게 타란이 폭발하는 타란이 질문이었다. 뭐 그게 신음탄이라던 건 무엇이다. 그러니까 이 또 이관 폭발해 보니까 그 쇠조가 요만큼 것이 한 16년 과장 나옵니다. 하나씩 하나씩. 그래서 그 다그를 내보니까 지금은 관찰입니다만 여기 지금 총뿌리가 나가지고 하니까 이제 여기도 아이들 뭐 친주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사람 칼로 형 친 것도 빠는 보충한 산악을 한 것도 죄. 그땐 멀리 도망간 것도 죄. 평생 불구의 몸으로 살아왔던 그에게 사삼의 아픔은 결코 치유될 수 없다. 그 이듬해인 49년 봄, 사태가 완화될 때까지 다행히 살아남은 사람들도
죽음의 고비를 완전히 넘기는 것은 아니었다. 산에서 내려와 자수한 사람들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은 국가 반란이라는 억울한 죄와 형무소 생활이었다. 육지 형무소로 보내진 많은 청년들은 굶주려 죽어갔고 결국 유교가 나면서 대부분 집단 학살됐다. 대구에서 몸 아파서 부산 못 간 사람이고 그래서 그 사람은 그거 유서문에 죽고 부산 가서 유서문에 많이 죽었죠. 많이 죽어서 우리도 그대로 유행군 한다시 우리도 죽었을게요. 딱 죽을 것 같고 있죠. 그게 그 유행군이 들어와서 상륙하는 분이 머리에서 살아나는데 마산 가서 많이 죽었죠. 또 마산 가서 왜 죽었느냐. 병나서 죽은 게 아니요. 배고프고 이렇게 해서 다 말라 죽었어요. 말라 죽었어요. 실제로 마산 가서 그때는 2억도 그렇게 안 되고 하니까 저 임무과장이라고 해서 한 사람이 있었는데 잘내민 와서 감기 걸리면 아스피린 정도 줬거든요. 그래서 막 말라서 하는 사람한테 소원이 뭐냐 이렇게 물었어요. 저는 물으면은 밥이 소원이다 이래 죽은 사람이 많이 해요. 밥이 소원이다. 개미 밥 갖다 주려면 밥을 물고 죽은 사람이 많이 있어요. 실제로. 그래서 우리가 한 방이 살거 아니요. 감방이니까 살다가 그 사람 죽이면 너가 죽은 사람을 내가 처벌해야 할 건데 우리가 안 내쳐놨어요. 배가 고프니까 그 사람을 놨다가 그 사람 즉시 바쁘지 타서 우리가 그 밥 요만하죠. 요만은 그거 연하무니 밥 쌀 한 숟가락에서 갈라 먹어서 뒷날이야 그 사람 죽었다고 해서 그 사람을 내쳐놨어요. 우리가 그렇게 산 사람이요. 군인 본부가 어디죠? 대구 육군 본부에 있은 거라 기억은 안. 이제 그뒤선가 먼저 사회가는 이제 그 대구 육군 본부에 가서 안 돼. 이제 뭐 그 육군 본부에 또로 허를 해친들은 추록으로 군인들 시끈 차에 나 혼자만 시끈 그뒤 가난 이제 초자전 들어가난 그냥 아척이 여덟시 간디 저녁 5시가 넘어버는 그날 들어가질 못한 거라. 이제 간 그디가 예관 비련에 이제 허를 밤자 뒷날에 초자전 가난 이디 오지 마라 그니 부산 재판소에 가래. 이제 또 이제 부산 재판소에 오전 하나 또 이제 허를 해천들은 이제 그 부산 재판소에 처장 갔지. 가나 이제 또 이제 그디서 거는 말은 저 마산 형무소에가 고만이 아자심이 된대. 이제 기억은 그 마산 형무소에 간 직하단 분 안에 사람은 그 새에 오랐다 갔다 한 서너 번 허단 분은 죽어버려 죽게. 죽어버려 그냥 신천 분가단에 좀 1년 만이 신천 분가단 일이 묻긴 묻어 죽게. 4.3의 광풍이 어느 정도 가라앉았다고 생각될 무렵인 1950년. 또 한 번 죄 없는 많은 사람들이 끌려가 집단 학살됐다. 유교가 나면서 방위 훈련을 받고 돌아오던 청년들이 한 사람의 손가락질로 죄 없이 죽어간 것이다. 해병대 지원에서 합격된 사람이 우리 동네에 저하고 저 외에 두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세 사람이 합격이 됐는데 그 민보단인가 뭐인가 뭐 교육이 있어가지고 옛날 오현중학교 자리 그 삼성열로 쭉 내려가면 오현중학교 그 마당에서 교육을 받아서 해산해서 내려오는데 그 오현중학교 옛날 오현중학교 바로 앞길로 쭉 올라오면 삼성열 아닙니까? 그 길로 올라온 사람은 삼성열 그 골목에 섰다가 산에 같이 갔다 온 사람이 손가락질 해서 저것도 산에 갔다 손가락질 한 사람은 다 잡아다가 다 죽여버리고 저는 그 당시 저 혼자만 저 관덕로로 해서 돌고 올라왔습니다. 그 길로 올라오지 않고 그래서 저는 그 당시 좀 그 같이 올라왔으면 저도 죽었을 건데 오다가 세세로 빠져가지고 정신 못 켜놓으면 떨어져 나간 사람들은 뭐 무사하고 그때 당시에 나도 이제 떨어져 나가지 못하고 삼성길 앞에 와서 같이 쉬다가 우로 트럭에다가 그때 차량이라고 하면 트럭이 쪽에 트럭에 사람 하나 싣고 누군지는 모르고 근데 우리는 그때 막 참 어린 애기 취급밖에 안 받을 때니까 딱 거기에 차가 멈추더니만은 거기 트럭국에 탄 사람이 내려가지고 뭐 지적을 했는가 딱딱딱딱 지적하니까 몇 사람 탁 올라가는 거 보는데 그때 인원이 한 7, 8명 돼야
그때 당시 저 올라오다 강인문이라는 사람인데 강인문이는 저 시작으로 간 정신을 먹어놓으니까 그 어디 남수학으로 올라오니까 안 잡히고 저 우리는 일행이 거쳐 오다가 한 사람 타고 이 형님 말 따라 한 사람 타고 오다가 손가락질 이런 거 보니까 다시 잡혀가고 우리는 좀 어리다고 그냥 내본 겁니다. 경인 그때 참 행방불명 내버리십시오. 참으로 어이없는 죽음. 마지막까지 사삼은 그렇게 수많은 목숨을 원통하게 앗아갔다. 아라동에서는 많은 사람이 한꺼번에 집단 학살당하지는 않았다. 하지만 남녀노소 가리지 않은 무차별한 토별전 속에서 하나 둘 억울한 죽음을 당했던 것이다. 제주도 의회 사삼 피해 신고실에는 그렇게 죽어간 아라동 주민이 219명 신고돼 있다. 촌에 달아난 죄 맡은. 촌에 달고 젊은 죄 맡은. 젊고 촌에 달아난 죄 맡은 죄. 촌에 달고 젊은 때문에 죄라마지. 이건 양세의 재폐전 죽는 거라마지. 다 우리 제주도민 피해란 입장에서 화합 차원에서 이걸 해야지. 뭐 이제 뭐 특위 구성해서 이것을 뭐 여기서 다시 이제 논제해가지고 뭐 이 사람은 뭐 어떻고 저 사람 이렇게는 오히려 아는 것만도 못해서 우리 농촌 사람 입장으로서는 이제 반세기가 지났으니까 다 이거 화합 차원에서 다 피해자다. 충무 지역도 같이 위령비라는 이런 거는 이 준비하신 분들이 철저히 조사를 해서 한 분도 빠짐없이 해야지. 누가 나를 이렇게 만들었냐? 남과 같이 헐헐 돌아다니고 가는 사람은 뭐냐, 진짜. 아이고, 아이고. 따지가 이런 세상 오지 말아야. 누가 이렇게 만들었는지. 제법 만들 때.